교체를 또 했나 보네. 당연하지. 근데 왜 저번에 봤던 거랑 뭐가 이렇게 달라 보이지? 뭔가 밝은 느낌? 조금 더 반짝거리는 느낌. 어어어. 원래 왁스에 한 두 가지 광이 있다 했잖아. 저번에 그거는 웬룩. 웬룩. 이건 아크릴룩. 아 이게 아크릴. 오늘은 좀 낮에 돌아다니니까 좀 반짝거리는 걸로. 아... 반짝반짝. 그때 알려줬던 거. 에이, 아... 이게 아크릴. 반짝반짝 딱 봐도. 아, 눈이 부셔, 눈이 부셔. 어, 멀었어, 잠깐만. 괜찮아? 어, 괜찮아? 5분만 눈 감아야 돼. 5분 동안? 아, 왔네. 안녕하세요. 왔어? 안녕하세요. 주차를 이렇게 못해요, 주차를. 아, 이거 참나, 저. 하루 종일. 이거를 두 번 빼냐. 아, 진짜 참나. 얘 건 왜 이렇게 더럽냐? 안녕하세요. 어? 아, 얼마나 놀러 가는 거야?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, 근데? 아, 우리 세차도 하고 왔어, 나는? 아, 저도 세차하고 왔어요. 이거 했어? 이게 한 거야? 이게 한 거였어? 세차.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 왁스 안 발랐지? 어? 들었어. 난 여기 있는 자동차들 중에 지금 어떤 게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다 지금 저거 안 됐네. 아, 역시! 저거 카티바 발랐네? 어, 저게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우리 놀러 가야 돼, 빨리. 지금 이게 더 심각한 거 같은데? 씻기긴 씻겼어요. 화장을 안 시켰잖아.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화장을 안 시켰잖아. 화장을 저번 주인가 화장을 시켜줘야지 쟤네 나갈 거 아니냐고. 애를 센 걸로 어떻게. 아우 아우 지금 너희 중요한 게 아니라. 아 그거 진짜 이게 비상인데 이거? 어 난리 났는데. 와이프에 왁스 안 바르는 거 그래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. 그래 이러다가 말고 괜찮으면 가도. 그치. 근데 또 그 나는 괜찮은데 뭐 너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차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. 그치. 너 이러고 고속도로 너, 타고 너 휴게소 갔다가 너 화장실 가지? 그럼 너 차 뭐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호두가 잡아먹으면서 막 아이, 기죽어. 너무 아, 그렇게 그러니까 난, 기죽어.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야. 근데, 사람들이 호두가 잡아먹으면서 어, 왁스도 안 발랐대. 손가락질 하긴 하지.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들이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. 네. 놀러 갔다 오면 차 어차피 더러워질 거 아니야. 아, 그래서 왁스를 안 바른 거야? 네 어차피 또 갔다 놀러 가는 길에 갑자기 벌레를 맞으면 새똥이 묻으면 비를 맞으면 먼지가 붙으면 앞에 차에서 뭐가 튀면 타르가 묻으면 어떡하려고. 어떡하려고. 세차하면 어떡하.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 그렇지. 너 여름날에 선크림 안 바르 나가? 네 피부엔 바르지. 그렇지. 얘는 왜 안 발라줘? 전쟁이 나고 나서 어떡하지 하는 거야. 여기다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. 준비를. 박격포 떨어지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? 아, 박격포 박스를 바라니 박격포가 막고 미끄러진다고. 슬립감 때문에. 그렇지. 북한에서 너는 웃어? 내가 이럴 줄 알고 잠깐만 들어봐.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어? 너 이런 거 안 들고 다니지? 준비가 돼 있잖아 이거. 준비가 어? 뭐야? 왁스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여기 안에 고치약 수도 있어. 빨리 한 잔까지 빨리 해. 헤어왁스 빨리 조용히 안 해? 야 다 날아가잖아. 아, 몇 번을 뿌려. 타월도 꺼내고. 아 이게 싫어? 너 차잖아. 관리를 너 차잖아. 해야 돼. 좋아요. 선크림 먹이고 가자 얘기잖아. 그렇지. 우리가 여행 안 가지? 간단하게 하자 얘기잖아.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들이 뭐라 보면 어떡하냐. 그래 너 휴게소에서 넣어자. 괜찮아하지 말라고. 타월도 이렇게 하면 타월을 한 번밖에 못 쓰잖아. 어? 본넷만 할 건데 어떻게. 왜 본넷만 해. 아, 여기 다 묻었네. 이 면에 다 묻었네 지금 이렇게. 엉망진창 됐네 벌써. 이걸 이렇게 네 번 접어서 하면 몇 번 쓸 수 있어? 이렇게 네 번 하면 여덟 번 쓸 수 있지. 왜 이걸 펼쳐서 닦고 있는 거야. 걸레야 이게 뭐? 바닥 닦아 넣어 지금? 어? 나 가요. 아 진짜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. 네? 놀러 가야지. 내가 맞는데 여기? 너 물때도 안 지우고서 왔어 말해 지금? 야 진짜 뭐 허옇게 뭐야 얼룩이네. 여기잖아. 아 선글라스를 벗어! 얘가 저번부터 선글라스를 왜 들고 와가지고? 얘기를 해도 미치겠네 진짜. 개성인 건 아는데 뭐해가 어? 지금? 왁스 바를 때는 벗어야 될 거 아니냐고. 이거 왜 보이지 않.. 아유 이게 개성 중요한 거 알아. 어? 이봐 하나도 안 보여. 하나도 안 보여. 근데 잘 어울린다. 그치?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봐. 야 씨 너 건데 다른 자세. 야 씨 너 건데 오늘 이거 네가 껴. 네가 껴. 됐다 다 했어요. 다 했어? 다 했어? 됐다 여기 얼룩 많이 남았다. 어디? 왜 앞에 선글라스 끼니까 안 보이잖아. 선글라스 때문에 그런 거야.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왜 자꾸 쓰는 거야. 왁스량을 너무 많이 뿌렸어. 그러니까 이게 한 장 가지고 타월이 다 젖으니까 이렇게 다 얼룩 남는 거야. 남았네 여 남았네 여 닦으라고 여기를. 야, 그래도 이게 코팅이 되는 거니까 많이 뿌리면은 한두 번만 해도 돼. 너 선크림 사가지고 한 통 다 하지 않잖아. 근데 선크림 모자르게 바르면은 뭐 못 바르는 데 있잖아. 근데 지금 너가 너무 과하게 뿌렸잖아. 얘는 한 번 두 번이어도 충분해. 아니면 근데 해도 상관은 없어. 그렇게 많이 해도 상관은 없어.
네 이것만 아까운 거지 뭐. 뭐 약품만 빨리 쓰는 거지 뭐. 내 코 아닌데. 그래서 얘네들이 그 써준다고 건네 땅 한 번 뿌리세요 두 번 뿌리세요 그거 그대로만 써준다.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. 어? 무식하게. 아, 가요 이제. 뭘 다 이제 반판만 해놓고 지금 놀러 가려고 모여놓고 세차 시킴. 왁스를 안 받고 왔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. 그래 너 저기 뭐야 우리 동생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. 그래 아.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친동생한테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친동생한테도 이렇게 얘기 안 해. 절대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. 부모님한테도 못 해봤어 내가. 그렇지. 귀에서 피 나는 거 같아. 하나도 안 돼. 연맹도 야 여행 못 가겠다. 진짜. 왜? 골방 진창이다. 야 이 앞에도 뭐 소옇게 뜨고 옆에는 뭐 세차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단은 뭐 미트질도 안 되고 막 어떤 나라에서 이딴 식으로 하냐? 왜 근데 분내 발라놓으니까 어때요? 반짝반짝. 연맹이 문제야. 야 다른 어때? 다른 쪽도 반짝반짝. 자 앉아봐. 네. 봐봐, 너 지금 이쪽 도장면하고 얘하고 지금 색깔 어때? 차이가 보여? 여기는 수월 좀 보이지 않아? 이렇게? 뿌옇게? 이게 안 보여? 니체인데? 여기랑 도장면 검은색 좀 탁하잖아.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이래. 네가 화장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야 그냥 세수만 하고서 로션도 안 바르고 나가면 얼굴 탁하지. 그렇지 막 푸석푸석 하잖아. 근데 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뭐 로션도 바르고 뭔가 레이어링 해주고 나가면은 좀 화사해지고 사람이. 어 얘랑 지금 검정색이 다르잖아. 같은 블랙이 아니잖아. 왁스를 바른 차 안 바른 차. 그렇지. 이렇게 봐야지 막. 새 차 중고차. 에헤이 사람아. 에헤이 꽉 막혔네 진짜. 너가 몇 살이야? 26? 26 똑같은 남자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화장한 남자 아니면 안 꾸미는 남자 똑같은 거야? 관리한 남자 관리 안 한 남자 그래 다른 거야 차이도 그럼. 똑같다고 왁스를 발라줘야 이 색감들이 더 진하게 오래 지속되고 이 신차 상태 유지 그대로 간다고 그치 이런 스월들도 생기지가 않고 근데 애초에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 상태로 가는 거잖아 아 근데 내가 관리 잘 해놨었잖아 내가 너한테 차 줄 때 이게 이랬어? 이렇게 옆판에 이렇게 돼 있었어? 진짜 신차 수준으로 무려 갖다 그래, 뒀는데 내가 이걸 몇 년 탔었는데 그때도 이거 도장면이 깔끔했었어 얼마나 관리 잘했으면 원래 셀프세차 하면서 왁스만 잘 먹여줘도 한 5년 정도 깨끗해 진짜야 그래 중고차로 팔 때까지도 깨끗하고 진짜 신차 같다니까? 사람들이 근데 이걸 안 해 귀찮다고 안 해. 귀찮아서 안 해.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새 알람에서 일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. 귀찮아. 귀찮아. 이놈의 새끼가 진짜. 빨리 발라. 할 줄 알지? 대충? 무락스는 못 바르는 거 아니지? 그냥 뿌리고 닦으면 되는 거 알지? 그치. 요즘에는 유리나 뭐 이런 데 다 발라도 되는 거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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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를까 봐. 알지? 알지? 무락스는 그러니까. 남자가 바를 수 있지? 아 놀러 갔다 와서 바르지. 아, 너 자꾸 여행을 가자고 난리를 미친 거 아니야 지금? 세차가 이렇게 안 되는데? 뭐 미스트 뿌리니? 얼굴에? 지금? 어? 아 귀찮아 진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해줘도 돼 한 달에 한 번만 더 많은 양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너 오늘 이거 진짜 이 내용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 야, 이 정도만 해도 자동차 돈을 아낀다니까 진짜 이 도장면 상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니? 그치 이거 나도 진짜 이 스월 많아져가지고 야, 샵 가서 좀 광택기 이런 거 하려고 그래. 해봐 몇십만 원인데 이렇게 찌그러지고 덴트도 물론 비싸지만 이 광택 내고 뭐 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야 그냥 차 그렇게 타다가 나중에 녹나면 바꾸면 되지 뭐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그런 사람 몇 없어 그리고 그렇게 댓글 안 남겨 그런 사람들을 대충 뭐 대충 막 깎아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전화 누구 어디 지금 누구 아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동차에 돈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야 그래도 차 아끼는 사람들이면 한 번씩만 매겨주면 돼 그게 귀찮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자동차를 보호해야지 이 비싼 재산을 이런 걸 다 아껴줘야 된단 말이야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왁스는 무조건 발라놔야 돼 일단 차에는 뭐가 어찌됐든 발라놔야 돼 그렇지 자동차는 일단은 기초가 쌓여야 돼 왁스는 무조건 발라야 된다 오케이? 그럼 제가 잘할게요 이제 오케이? 왁스는 제가 다음에 만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바르 그래 나는 괜찮은데 난 많은 거 안 바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바르자 그래 왁스를 바르는 걸로 이제 끝 가자 근데 왁스의 종류가 몇 가지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거 정도를 알고 바르면은 네가 그래도 용도에 맞게 바를 수도 있기는 해 뭐 선크림도 뭐 종류가 다 다른데 그렇지 그렇지 뭐 유분기 심한 거 유분기 없는 거 그럼 뭐 해 잘 막아 잘 씻기는 거 발림 좋은 거 뭐 그 상황에 맞는 걸 다 달라 안 달라 대답해 에이. 그리고 왁스의 종류에도 약간 무락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에멀전 타입 있고 고체왁스 있다고 여기 잘 봐, 거의 다 보이네 근데 이게 또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요 뭐 유리막 코팅 알아 몰라 알지? 아 그것도 있고 뭐 실런티도 있고 그냥 뭐 카나우바 계열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왁스들이 근데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갖다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랄까 누구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조용히 해 화학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뭐 자연적인 거나 이거는 차근차근히 네. 차근차근히 환자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천천히 다음 편이나 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렇지 어? 일단 놀러 가자고 일단은 이걸 발라야 되나 안 발라야 되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, 일로 와봐 그래. 여기도 지금 아이고 야 여기 물때 살벌하다 진짜 여기
야, 너 이 물때 보이지? 지금 이거 트렁크에서 막 흘러나온 적 없어? 아, 네. 야,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이거 경악하는 거야. 물때 보고 맨날 다들 경악하잖아. 어? 가장 맨날 물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뭘 누가 울려? 더럽다, 더럽다 그러잖아. 그래. 한 명도 못 봤네. 물때 때문에 맨날 새알람님 물때 어떻게 지워요? 이런 거 맨날 올라오잖아. 얼룩들 아, 많다고. 그래, 그래. 근데 맨도장면 위에 왁스를 발라준 다음에 물이 떨어지잖아. 그럼 코팅층 위에 물이 앉아있기 때문에 물때가 남아있긴 해도 지워진다고. 야, 그치. 딱 얘기지. 맨도장면에 물이 딱 떨어지고 해를 받고 있으면 그 도장면에 파고든다고. 그래서 왁스를 미리 발라놔야지 저 물때가 안 생기는 거예요, 지금. 생겨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. 세차를 대충 하고 이거 물기 제거를 안 하고 왁스를 안 발라주니까 보통 그 과정에 다 물기는 없어.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네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뭐해 빨리 하고 빨리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지금. 아 진짜 진짜 너무 가고 싶어. 잠깐 타임 지금 먼지 앉아 있을 때 또 왁스 작업하면 안 되지. 지금이 어떻게 물때 있다 했다고 지금. 네, 진아나 어? 어떻게 하려고? 여태 얘기를 해봐. 어떻게 여태 형들이란 얘기를 뭘 들었어? 어떻게 뭘, 하고 싶냐고 어? 말을 해봐. 놀러 가고 너, 싶어요. 나도 우리도 가고 싶어. 형 어제 설레서 못 잤어. 나도 그래. 해서. 우리도 가고 싶은데 너가 지금. 너가 잘해왔으면 이미 갔잖아 우리. 네가 우리 동생이니까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지. 너가 잘했으면 지금 벌써 고생만 갔다고 고생. 이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. 없어진 것 같지?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스월이 생긴 거라고 이게 스월이. 내가 방금 얘기했지. 멘도 장면에 갑자기 먼지 앉아있고 물때 앉아있고 그 다음 왁스 뿌린 다음에 문질러 내면 어떻게 될것 같아? 엉망진창 아우. 아, 왁스의 지속력도 오래가지도 못하고 이게 본딩도 잘 안 돼. 잘 안 달라붙는 얘기야. 어? 그 다음에 그 먼지랑 같이 문질러 댔으니까 이게 상처가 또 날 거 아니냐고. 왁스 작업을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냥 뿌리고 닦는 건 쉬운데 대충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작업하자 이거지. 그러고 보니까 네가 자꾸 동생한테 이상한 거를 치니까 애가 물왁스도 안 바르고 돌아다니잖아. 야, 니는 애한테 차만 주고 뭐 했어? 네가 뭐 관리를 해줬어? 네가 애 데리고 다니는데 애를 방치를 시키니까 애가 지금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되는 거야. 왁스도 물왁스도 안 바르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들고 다니면 맨날 왁스 들고 다녀.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에도 들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개판이야, 개판 그냥 아주. 야, 속상해 내가. 아, 뭐 하는 거야? 너 때문에 형들까지 싸우잖아. 지금 너 때문에 팀이 와야 되잖아. 너 하나 때문에 그냥. 뭐 여행이야 지금 왁스를 안 발라놓고 지금. 근데 차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진짜. 세차장 가서 백을 좀 간단하게 하고 전체 백을 한번 하고 그냥 왁스 조금만 바르고 유리톱 바꿔보니까 유막도 살짝 있어가지고 앞에 유리도 사고나. 특히 저 하단이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. 너 유리바이스 할 줄 알아? 좀 이따 내가 알려줄게. 다음 편에 내가 또 알려줄 거니까. 네. 유막 제거도 해보고 오늘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안돼 밤이야. 세차장으로 가 일단. 그러니까 세차장 놀러 가. 세차 내일 하면 돼. 형들이 말하면 예 하는 거야. 아 일로 와. 일로 가게 세차장으로 가.